삶의 희노애락. 삶을 넘나드는 소리와 몸짓. 그 위에 삶의 한이 얹어져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경기도 양주시에는 지역민들이 전통 사회로부터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삶의 희노애락이 담긴 5대 무형 문화재가 있다. 양주 소놀이굿, 양주 들러래, 양주 농악, 양주 별산대 놀이,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가 그것이다. 커다란 황소를 끌고 나온 마부와 이색적이라 할 무당이 만난다. 그들의 이야기가 신명나는 양주 소놀이굿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본래 소놀이굿이란 소와 말을 숭배하는 소맥놀이의 기원을 두고 농사풍년, 사업번창, 동네 평화 등을 이루고 악귀를 쫓으며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굿을 말한다. 양주 소놀이굿은 소를 매기로 하면서 추수감사와 풍년 기원과 재액을 막는 농경 의뢰이자 굿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추수 후나 동짓달, 정월에 마을에서 정말 신명나게 올려졌다고 한다. 1980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양주 소놀이굿 보존회에서는 전용 회관과 놀이마당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농번기로 들어가는 5월을 중심으로 신명을 올려 풍년과 무사함을 기원하고 있다. 양주 들러래는 양주 농꾼들의 피와 땀이 진하게 엉겨있는 농로다. 그 소리는 우리네 조상님들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들으면 어느샌가 저절로 움직여 하나가 된다. 그리고 깊은 곳에 있던 조용한 율동은 갑자기 천지간에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크게 움직이고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 양주 농악은 농사 짓는 과정을 상세히 새소리에 따라 법구제비가 춘가율동으로 이어가고 농요로 모 심는 소리, 김매는 소리 등 농사풀이를 겸하고 있다. 농악과 춤,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이다. 양주 농악이 본격적으로 조명된 것은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래패를 통해 도래 농악을 행하던 당시 양주군 회천동의 농악이 주목되어 1903년에 농상공부로부터 건농을 장려하는 농기를 받았던 데서 부각되었다. 양주 별산대 놀이는 양주를 대표하는 산대 놀이이자 대한민국의 전통 공연 문화의 정수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놀이이다. 본래 산대 놀이는 궁중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무대에서 노는 연이었다. 별산대 놀이는 이러한 산대 놀이에서 떨어져 나온 분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만큼 더 서민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먹중이나 옴중 같은 파계승과 상좌, 새님 같은 양반, 포도부장, 무당, 타인, 미알할미, 신할아비 등이 등장하면서 엄격한 계층 논리가 지배한 양반 사회에 대한 현실을 풍자하고 해악으로 풀어내고 있다. 아주 한상을 뽑. 장례 의식 노래와 의식도 하나의 공연이 될 수 있을까?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는 조선시대 왕릉을 조성할 때 역을 짊어졌던 사람들에 의해 전승된 장례 절차와 소리가 녹아있다. 형형색색의 만장을 앞세우고 수십 명의 상여꾼이 전후 좌우에서 어깨에 상여를 맨다. 그리고 선소리꾼의 선창에 따라 소리를 낸다.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이승과의 이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으로 남아있게 된다. 죽음은 또 다른 생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의 삶이 담긴 가락. 오랜 세월을 이 땅 양주에서 이어오면서 어느덧 양주와 닮아있다. 구전 심수. 우리의 전통문화가 늘 그러하듯 양주 5대 무형문화재 또한 우리 선조들의 혼으로 오롯이 지켜갈 것이다.